이두 메서드를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블 다운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버블 다운의 경우에는 i 위치에 있는 값을 먼저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i 번째 위치가 홀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일단 가져온 다음에 이 값을 계속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홀들을 점점 채워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 value가 들어가야 될 위치가 생기면 거기에 value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아래 child 중에서 왼쪽 child 혹은 오른쪽 child를 골라서 child에 이 값을 넣어줘야겠죠. self smaller child가 그 역할을 합니다. 홀의 위치와 밸류를 넣어줍니다. 이 smaller child를 찾고요. 그리고 child가 만약에 없다면 0을 리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홀의 위치에다가 child의 값을 넣어주고 홀은 child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child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홀의 위치에 밸류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몰러 차일드를 구현할 건데요. 인덱스 2를 곱하면 왼쪽 차일드가 나온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즈보다 작다면 차일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사이즈보다 커지면 차일드가 없는 거겠죠. 끝에 위치한 게 아니거나 이 오른쪽 차일드와 비교해봐서 오른쪽 차일드가 더 작다고 하면 차일드 값에 1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차일드가 밸류보다 작게 되면 child를 리턴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0을 리턴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버블 다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서는 직접 힙을 구현하였지만 파이썬에서 디폴트로 힙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이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다른 언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힙이 필요할 때 힙이 실제로 제공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 구현하지 않고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힙큐를 임포트하면 쓸수 있어요. 그리고 힙을 이렇게 리스트로 정의하고 랜덤하게 숫자들을 저장한 다음에 hipq.hippush 하고 우리가 저장할 이 비어있는 혹은 차있는 리스트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주면 hippify가 됩니다. 그리고 이 hip에서 min value를 찾으려면 hipq.hippop 한 다음에 이 hip을 요힙 리스트죠. 넣어주면 민 밸류가 오타가 났네요. 힙 푸시를 하면 됩니다. 민 밸류가 1잘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for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히피파이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을 쓰면 이렇게 for loop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힙은 어디에 쓸수 있냐 하면요. 힙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케이스 라지스트 혹은 스몰리스트 엘리멘트를 찾을 때쓸수 있습니다. 먼저 맥스 힙을 만들고요. 이 힙의 모든 엘리멘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탑 엘리멘트를 K-1 타임즈 해주면 이제 K번째 큰 숫자만 남아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PP 엑셀사이즈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힙솔트 있대요. 힙솔트도 이 케이스 라지스트 엘리멘트와 비슷합니다. 힙소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들이 랜덤한 오더로 주어졌을 때 소팅을 한 다음에 출력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케이스 라지스트 엘리멘트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먼저 힙을 만들고 힙에다가 엘리멘트를 넣은 다음에 뭐 딜리트 파비를 딜리트를 이용해서 아이템들을 소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힙을 직접 구현하지 말고 이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힙큐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힙큐도 처음 보면 사용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잠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앞에서 구현했던 인터페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힙푸시, 힙합을 이용해서 한번 힙소트를 구현해 보기 바랍니다.